자, 어제 주문한 현인농원의 재래 토종닭 세 가지 종류를 주문했는데 지금 왔어. 이 안에다가 15알 넣고 요 회색 암닭을 넣어놨습니다. 어부각시가 이렇게 달아 속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물을 딱 쳐나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자리가 마음에 들란지 모르겠네요. 너 이제부터 여기서 부화 시작해. 오늘이 16일 날,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야, 니 때문에 알을 일부러 샀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 요 까만 놈도 이렇게 안에다 덮어놨더니 품기는 품었네요. 근데 알을 제대로 아직 품질을 안 했어요. 그래도 품었으니까 기대를 해봅시다. 그리고 요 흰놈도 이제 잡아왔는데 아직은 어리벙벙하네. 알 보고 이제 품어야지. 응? 꼬꼬야. 꼬꼬야. 저기 있잖아. 응? 저기 가. 꼬꼬야. 여기 알 있네. 여기 있네. 응? 자, 여기 알 있잖아. 응. 자, 좋다. 알이네. 자, 여기 품어. 여기 회색닭, 까만닭이라고 하면 되겠네. 얘가 엄마닭 3호. 청계 엄마닭 3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이 안에는 요놈이 어저께 부화를 잘안 하려고 그러더니 저쪽에 엄마닭 2호가 부화하던 알을 여기다 가져왔습니다. 얘가 부화 성공하면 하고 못하면 말고 그래도 부화를 하고 있네요. 청계 엄마닭 3호 어제 여기 소쿠리 덮어놨던 거를 벗겨줬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품고 있어. 청계 엄마닭 3호가 이제 요 안에다가 그래 자리를 만들어 줬어요. 요새 이제 굶어 가지고 모이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렇네요. 엄마닭 4호. 요 안에서는 잘 품고 있네요. 그냥 알 낳는 데다가 이렇게 해줬답니다. 엄마닭 4호는 맨날 데리고 나가면 안 품고, 그래가지고 딜러나면 또 품을라 하고, 그래서 요알 낳는 데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잘 품고 있습니다.